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스트 라디올로지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2018년 대한흉부 영상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송년 심포지움에서 체스트 라디올로지 히스토리를 강의했었는데 그중 앞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엑스레이는 윌헬름 콘라드 렌트겐에 의해서 1895년 발견됩니다. 렌트겐 박사는 독일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크룩스 튜브를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렌트겐 박사는 On a New Kind of Ray, A Preliminary Communication이라는 타이틀로 엑스레이에 관한 첫 번째 페이퍼를 서브미트 하게 됩니다. 그게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이후 렌트겐 박사는 엑스레이 발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1년 첫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손 엑스레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처음 엑스레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1895년 12월 22일 렌트겐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 손의 주인공은 렌트겐 부인입니다. 익스포저 타임은 20분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처음으로 뉴레이, 엑스레이가 몸을 통과해서 뼈를 사진으로 찍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또 하나의 유명한 엑스레이 손 사진입니다. 1896년 1월 23일 렌트겐은 A New Kind of Ray라는 제목으로 처음 엑스레이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손 사진의 주인공은 프로페서 알베르트 폰 켈리커입니다. 이분은 이 새로운 레이를 렌트겐 레이라고 불릴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렌트겐은 엑스레이를 더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자, 이 강의의 디스커션 부분에서 렌트겐은 이뉴 레이가 메디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할 때 사용했던 튜브가 크룩스 튜브입니다. 크룩스 튜브는 영국 물리학자인 윌리엄 크룩스에 의해서 발명되었고요.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크룩스 튜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크룩스 튜브는 1920년대까지 엑스레이 튜브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렌트겐이 손 엑스레이를 찍은 장면을 모식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자, 손이 있고요. 여기가 크룩스 튜브가 있고, 크룩스 튜브에 캐소드, 애노드 부위고요. 하이 볼테이지 파워를 걸면은 캐소드로에서 애노드 쪽으로 일렉트론이 움직이면서 빛을 내게 되고, 그게 손을 통과해서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엑스레이의 메디컬 이미징의 첫 보고는 1896년 2월 3일에 시작됩니다. 1월 23일에 첫 강의를 하였는데 벌써 2월 3일인데 벌써 메디컬 이미징으로서 역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콜레스 프랙처를 이미징하였고요. 바로 이어서 독일에서 티비아의 사코마를 이미징하였다고 합니다. 1896년도에 이미 엑스레이에 관한 50개 이상의 책과 1000편 이상의 페이퍼가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1896년 2월 이태리 물리학자인 살비오니가 플루오스코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라디오그래픽 이미징을 직접 볼수 있는 라이트 쉴디드 유닛,
즉 플로스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플로스콥이란 이름은 에디슨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플로스콥은 바로 클리니컬 라디올로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체스트의 플로스콥은 곧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라디올로지스트는 플로스코피를 통해서 렁과 미디아스틴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체스트 엑스레이는 1896년 3월 브리티시 서전인 존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처음 실시가 되었고,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인해서 하트의 형태와 크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진인데요. 10세 소녀의 체스트 엑스레이이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 30분간 익스포저를 하였다고 합니다. 1896년도 이 저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1896년 4월에는 미국인인 프란시스 헨리 윌리엄스가 MIT에서 처음으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1895년 11월 엑스레이가 발견이 되고요. 12월에 공식적인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1896년 2월에 벌써 엑스레이는 메디컬 유즈가 시작이 되고요. 3월부터는 체스트 분야의 엑스레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체스트 분야의 엑스레이 사용이 빠르고 폭넓게 파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롱 디스턴스 텔레그라피가 있어서 엑스레이의 발견과 사용이 산업화된 나라에 곧바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많은 물리학자와 공학도들이 이미 여러 가지 튜브를 사용해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당시 호흡기 감염에 의한 사망이 많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려는 메디컬 니드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체스트 분야에서 엑스레이의 이용은 산업화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파급이 되고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엑스레이가 발견된 다음에 이미 많은 의사들이 체스트 디지즈를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름들이 어려워서 그 이름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을 보면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 당시 산업화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스트 디지즈의 엑스레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엑스레이 튜브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한 장의 체스트 엑스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45분 이상의 익스포저가 필요했습니다. 체스트는 호흡과 심장 박동에 의한 움직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롱 익스포저 타임은 체스트 질환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제한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체스트 플로스코피는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징을 위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플로스코피는 훨씬 더 간편하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덜 들고 그리고 소견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체스트 플로스코피가 체스트 엑스레이 필름에 비해서 흉부 질환을 좀 더 자세히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포터블 체스트 플로스코피 유닛이고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튜브에서 엑스레이가 나오면 이 환자 몸을 통과한 그 엑스레이 플로스코피 이미징을 의사가 즉각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다음 두 사진도 간편하게 체스트 프로스코피를 이용하는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의사가 프로스코피를 보면서 환자의 몸의 피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환자 바로 옆에서 튜브를 통과하는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은 익스포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후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했을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체스트 라디올로지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H. 윌리엄스는 1896년 4월 14일 보스턴 시티 호스피털에 있는 환자를 MIT 랩으로 옮겨서 체스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프로스코피를 사용하였습니다. 1896년 8월까지 100개 이상의 프로스코픽 드로잉을 벌써 모았고요. 기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898년 혹은 1896년에 보스턴 시티 호스피탈 디파트먼트 오브 레디올로지에서 메디컬 스튜던트에게 엑스레이 이미징의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시티 호스피탈은 레디올로지 분야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병원이고요. 우리나라 초창기 레디올로지스트들이 이 보스턴 시티 호스피탈에서 연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윌리엄스의 엑스레이의 이용은 빠르게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사진은 당시의 프로스코픽 드로잉입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 환자이고요. 하트와 다프람의 무브먼트를 잘 그려놨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TB 환자고요. 렁 에이펙스 부분에 그 루슨시가 감소된 걸 표현해 놨고요. 상대적으로 헤미다프람, 라이트 헤미다프람의 무브먼트가 감소된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프란시스 윌리엄스는 굉장히 많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시면 클리니컬리 어컬트한 TB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를 프로스코피로 디텍션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요. 유니라테랄 체스트 질환이 있으면 입슬라테랄 벤틸레이토리 컴플라이언스가 감소하는 반면 컨트라라테랄 벤틸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들, TB, 뉴모니아, 뉴모토락스, 프라이퓨전 등 다양한 질환들에서 특징적인 레디올로직 이미징 소견을 찾아냈고요. 1896년 4월에는 뉴모니아 환자의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에어 브론코그램이라는 텀을 처음 디스크립션 하였습니다. 엑스레이가 발견된 이후 5년 이내에 벌써 체스트 디지즈의 엑스레이 다이그노시스에 관한 최소한 6개의 텍스트북이 이미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윌리엄스가 1901년도에 퍼블리시한 텍스트북이고요. 그 안에는 391 피겨를 포함한 658페이지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901년 런던에서 British Congress on Tuberculosis and Prevention of Consumption이라는 대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휴 월셈이라는 분이 펄머니 튜버클로시스 진단에 있어서 렌트겐 레이의 사용에 대한 디스커션이라는 세션을 처음으로 오픈하여서 TV에서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디스커션을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서 크게 세 가지의 화두를 제시하였고 모두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휴 월셈이라는 분인데 레디에이션 캔서의 희생자이십니다. 그때 사용하였던 엑스레이 사진들입니다. 1913년 윌리엄 콜리지에 의해서 콜리지 튜브가 발명이 되고요. 구스타프 버키에 의해서
안티스캐터 그리드가 발명이 됩니다. 1920년 그리고 1930년대에는 intensifying screen과 radiographic film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clinical chest radiologic imaging에서 fluoroscopy는 radiography로 replacement 하게 됩니다. chest radiographs는 radiology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radiologic examination입니다. 그럼 chest radiographs가 왜 이렇게 popular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진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chest는 radiographic imaging의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다양한 density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contrast가 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chest 질환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엑스레이가 발견된 당시 1896년에는 미국의 사망의 15%가 결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chest radiographs를 찍음으로써 환자의 아웃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코스트입니다. chest radiologic examination을 미국 radiologic 협회에서 1910년에 한 chest radiologic examination당 25에서 100불의 fee를 부여할 것을 recommend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정도의 비용이면 굉장히 하이 코스트입니다. 그런데 체스트 레디오그랍스가 제도권에 들어오고 봄이 되면서 굉장히 비용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체스트 레디오그랍스가 필요하면 누구나 쉽게 저비용으로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파퓰러하게 사용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어서 라디올로지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란시스 윌리엄스의 업적은 대단하죠. 이 프란시스 윌리엄스는 엑스레이의 메디컬 유수는 트레인드 피지션에 의해야 된다고 하였고, 또 이 이그제미네이션을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으며, 모든 메디컬 스쿨에서 어스컬테이션, 퍼커션처럼 엑스레이 이그제미네이션 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헨리 판코스트는 1905년 필라델피아 렌트겐 레이 소사이어티를 오가나이제이션 하고요. 나중에 ARRS의 프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는 1912년에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미국 최초로 radiology professor가 됩니다. 이 판코스트는 업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 유명한 판코스트 튜머의 이 판코스트가 이분이십니다. 초창기 1차 세계대전까지 radiologist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엑스레이를 다루는 모든 사람을 radiologist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찰스 Thurston Holland라는 분이, 이분은 British Radiology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radiologist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radiologist란 엑스레이를 interpretation 할 수 있도록 trained 된 닥터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919년 Cambridge University 내에 a training course가 생겼고요. Medical Radiology Diploma를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Radiologist란 자격증을 갖는 Qualified Medical Specialist라고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초창기 chest radiology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본 참고 문헌이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체스트 라디올로지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몇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